FC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최민코 선수와 문 선수의 경기고요. 보시는 진영 빨간색 나이트 엘프, 본 장지호 선수의 11시 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보호사냥 준비하고 있고요. 최민코 선수 5시 파란색 휴먼이고요. 자, 이 맵 같은 경우가 네. 순화전에서 가장 다양한 영웅과 양상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일단 최민코 선수도 그렇고 장지호 선수도 그렇고 서로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영웅 싸움이잖아요. 사실 가위바위보가 네.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미코 선수의 영웅이 뭐든 간에 장재호 선수는 약간 마킹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선마킹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알타 위치가 좀 아래 있어요. 용병은 조금 위인데 네, 아크미지로 1렙 멀티를 좀 하겠다. 데몬을 예측하고 네, 데몬이나 아크미. 워든을 예상을 했던 건데 아 워든 네. 이러면 데몬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채미코 선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마킹으로 워든을 잘 못 이기겠다. 후반 운영이 잘 안 돼서 아크미지가 예? 키퍼만 아니면 아크미지가 좋은 것 같다고. 예? 일단은 이 정도면 성공을 했습니다. 채미코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키퍼만 아니면 된다였거든요. 네. 예? 장지호 선수가 앞마당을 먹는 게 아니고 용캠을 먹어줬기 때문에 네. 이러면 1렙 멀티에 완전 저게 어쨌든 1렙 멀티는 3렙을 찍기가 힘들고 용병 사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1렙 멀티 할 때 나 이제 나엘이 그냥 앞쪽 용병만 잡고 아초 한 두기 프리스트만 사가지고 압박해도 막기 좀 껄끄럽거든요. 저는 장주 선수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리프리사 선수가 한창 할 때는 네. 이 선수가 1렙 멀티 많이 썼어요. 1렙 멀티라고 에코와일로 예로 들었어. 바로 1렙 멀티 한 다음에 바로 용병 사냥을 그냥 과감하게 해버렸어요. 레벨도로 따라가고 멀티도 빨리 하고. 근데 요맵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라실 사냥하면은 그래도 뭐 앞마당 사냥하고도 바로 용병 사냥할 수 있지만 휴먼이 네. 장지호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견제로 오느냐? 아니면 3레벨 찍고 움직이느냐, 장지호 네. 선수가. 지금 싱크 조금 안 맞는 거 걱정 좀 할게요. 예. 네. 이게 약간씩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조금씩 싱크가 좀 밀려가지고요. 네. 자, 워든이. 자, 일단 하나 못 먹었어요.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방금 위습으로, 네. 아, 풋맨을 위습하면 또 잡아줬고요. 네. 자, 이거가 풋맨이 이런 경우, 워막타가 두 개 나온 거 같죠? 경험치가. 네. 아, 이건 좀 말렸는데요, 초반부터. 자 그러면서 1렙 사냥을 아주 무난하게 아 이거 아, 또 구클러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채미코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구클러다. 근데 워든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키퍼나 데모일 때는 구클러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워든일 때는 솔직히 워든이랑 다이다이 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젠링이라든지 차라리 푸텍 같은 방어용 아이템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푸텍링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킬로 딜 넣는 그쵸, 거기 때문에 리젠링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베스트 네. 아니 스피드 붙이지 안 나오죠 이쪽에서? 네네네 예? 좀 쿠클로그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든이 예. 그 데몬에 비해서 좀 잘 녹기 때문에 그쵸? 그냥 평타로 좀 두들겨 패줘도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팬 오브 나이프 1스킬로 찍었기 때문에 아우 저 월을 지금 판단 이게 확실히 1렙 멀티기 때문에 네. 저 일꾼들이 나무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멀티 완성시키려면은 그렇습니다. 밀리샷으로 달려가기도 좀 고민될 거예요. 지금 채미코 선수는 오히려 저기 방에 안 맞네요. 네, 좋아요. 초근접 비비기. 네. 지미코 선수가 또 컨트롤만은 자신 있는 휴먼이다. 이제 그 버리지 않았나요, 이제 그거? 오토? 이제는 지존 휴먼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제는 모든 걸 넘어선 모든 걸 다 잘하는 지존 휴먼인데. 네. 지존 휴먼. 네. 역시 지존님이어서 그런지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네. 모니터가. 안녕하세요, 지존 휴먼 선품에 갈게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틀넷에서 2대1을 하면서 지존 휴먼. 지존 휴먼이 캐리하겠습니다. 자, 예. 자 스피드 부츠 샀고 네. 그쵸? 바로 이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크미즈 우클릭 아직 슈스만 한 번 정도 남아있고요. 네 이러면은 피 거의 다 뺄 수 있어요. 예. 다음 거 흡수해서 포탈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위험한 비비기! 비비기! 자 그죠? 오오오오오 지존! 야 아니, 오 그러면서 워드 깼습니다. 네 와 치미코 품맨이 캐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근데 품맨을 네. 아크맨 살아가는데 품맨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지금. 아, 그래도 뭐 두 개 잡힌 거 그리고 워 깼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왜냐면 채미코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휴머니 유저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답답할 거예요 채미코 선수. 왜죠? 일단 품맨도 많이 잡혔고 네? 그렇다고 지금 아크맨 3렙도 아니고 네? 그리고 좀 테크가 또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렙 멀티긴 한데 아마 지금 더 불안할 거예요. 일단 멀티가 없긴 없지만 나엘이 품에 많이 잡혔다는 점에서 3렙 찍히면은 묶여지거든요 휴머니. 그 후에 이제 아크메이즈로는 지플레이 없으면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뭔가 여기 이 근처에 묶여있는 느낌이네요 예.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슈닝징 한번 했으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아 진짜 네.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네. 제가 나이트 F고 또 제가 워든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네. 제가 또 워든 아닙니까 미스터 네. 워든이기 때문에 네. 워든을 쓰는 입장에서 요 상황이 됐다 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나이트 F 입장에서 왜죠? 처음에 워사냥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고 네. 투얼 짓고 멀티까지 던진 거기 때문에 홀업이 굉장히 늦죠 네. 근데 상대가 1렙 멀티인 걸 봤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휴먼이 빠르다고 나이트 엘프는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트 엘프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저도 지금 방금 옵조빙에 가서 봤는데 지금이 저걸 보려고 있었네 장주 선수가 아까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네. 아 그래 얘기한다고 못 봤나 보네 네. 지준님은 성대모사 한다고 휴징 중에 집중을 하시는 하고 아 근데 네. 이거 절대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휴징증 아닙니다 이거 네, 휴먼의 입장이에요. 제가 휴징징하고 한 건데, 네. 네. 휴먼 입장, 나징징 입장. 네. 아, 저는 또 이제 휴먼 나이를 또 둘 다 네. 하기 때문에 아, 예. 병 주고 약 주고 멘트인가요? 네. 자, 아크메이지도 3레벨 찍었죠. 근데 장재호 선수 아이템이 또 워낙 잘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만화 아이템이 베스트죠. 네, 거기다가 워든의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대일포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스킬이 2렙 슛이었었죠. 방 사냥할 때. 아, 2렙 그거 펜나. 네. 그렇다는 소리는 자 여기서 만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품맨 예? 하나 그냥 던져주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진짜 던져주고 도망가겠네요. 네, 던져주고. 네네. 이거 만화 쓰는 거 괜찮아요. 네. 효본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네. 최대한 멀리 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워사냥을 따로 해주고 있는 장지호 선수인데요. 아이템 중요한데요. 보죠. 아, 살짝 아쉬운 아이템이죠. 네. 근데 확실히 일단 장지호 선수 멀티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네. 살았어요. 최미코 선수는 지금 이제 테크가 어느 정도 갔죠? 아, 최고도 네.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제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두 선수 모두 테크 자체는 좀 늦어진 상태인데. 이러면 장재호 선수 원정 플레이할 거라면 네. 워든. 이거 대박. 이거 가져가면 대박. 위에 아이템 이거 가져가면 대박. 깨줘. 보고. 이건 휴먼이 가져가면 정말 대박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텔포로 한번 갑니다. 테크까지 하나 잡아주고요. 네. 아니 이래 워든 4레벨 워든이 너무 빨리 크는데요. 자 빨리 타야 되는 게 네. 이게. 퀘스 펜나 이거 펜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스킬 펜 오브 나이프거든요. 대포 먹어야 돼요 이러면. 안돼 그 포탈 타는 게 어땠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포탈 타주는 게 나았는데. 근데 그래도 버스 하나 자를 수만 있다면 자를 수만 네. 있다면. 아 잡았네요. 예 네, 잡았네요. 그래도 대포 값은 좀 했다. 네. 아 이거 그래도... 빨리 가야 됩니다. 워든 레벨 5 가까워지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진짜 저도 지적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었는데 네네네. 포탈 탈 때 타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 이제 휴먼으로 게임하다 보면은 정말 포탈 타기 너무 아까워요 이 상황이. 네. 근데 안 타기에는 이렇게 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중국 선수 특히나 이제 임피영 삼이 같은 선수는 그냥 바로 포탈 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도 처음에 박준 선수가 한번 만났을 때 좀 조언을 해줬었는데 네네. 이제 임피나 TH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만났을 때 진영이 안 좋다 네. 상황 봤을 때 포탈. 아니다 그럼 그냥 포탈 누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배우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포탈 타기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자기가 뒷방 간 건데 내가 포탈 타야 돼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애초에 뒷방도 아니고 그냥 아크메이즈 혼자 가서 네. 프리스트 하나만 딱 해주고 네네. 워든 텔포로 왔으니까 자 우리 길막 센 근데 같이 텔포로 네. 빠졌으면 됐거든요. 또 튕긴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 튕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튕긴 거 네 왜냐면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요즘에 최근에 서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방금 전에도 되게 이상한 무빙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저희가 역시 오늘 저는 딱 잘 봤는데 네. 체미코 선수 이거 딱 이상하지 않나요? 정옥 선수였다면 바로 멈춰줬을 텐데 근데 이것도, 아니 네. 근데 이것도 근데 좀 네. 이거 휴먼 휴징징이 아니라 이거는 네. 원래 저런 경우 때 딴 거 이제 세컨 이제 따로 사냥 보내놓고 네. 잠깐 뭐지? 원룡은 훌륭, 아까 잠깐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퍼즈 보니까 너무 애매한 게, 네네네. 안 튕기는데 멈춰버리면 민망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네, 그런 경우 이거 좀 너무 많이 맞아서, 네네네. 정옥 선수였으면 멈춰줬을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뭐 쪽팔린 당한 적 있었어요. 상대 네. 멈춘 줄 알고 멈췄다가 네. 갑자기 무릎 날리는 거예요 상대가. 네. 나 니 튕긴 줄 알았다고 하니까 안 튕겼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퍼즈 보는 것도 이게 섣불리 네. 하기가 좀 애매해요. 오히려 이게. 상대한테 약간 비매너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놀리다가 네, 혹시나. 매기는 네. 느낌이 있죠. 네. 네. 잘못 퍼져가면은. 네, 튕겼다고 합니다. 장대 선수가. 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눈치채고 멈췄다고 생색을 또 내주셨고요. 아유, 한번 해줘야죠. 네. 제가 이번에 중국 가는데 장대 네. 선수하고 처음으로 네. 같은 방을 이제 쓰거든요. 네. 어머. 자, 문치영 선수. 예. 자, 일단은 자 텔포트하고 빠질 수 있게. 아, 매너 있게 그냥 빼줘주네요. 네. 예. 이거는 이미지 관리 오졌다. 네. 아, 장난이고요. 아, 이거는 당연히. 네, 맞아요. 네. 오르신 말씀 한 건데. 예. 죽을 만큼 패놓고. 네. 그 솔직히 이거 안 보내주면은 네. 그렇죠. 네, 네 안 보내주면 또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잘 빼줬습니다. 예, 아유
멋진 거의 뭐 네. 스포츠맨십 딱 이거 그렇죠. 멋있는 게임 정말 멋있었습니다. 재밌고 선수 아, 네. 아, 두 분이 굉장히 앞에 거 편집 좀 잘 해주시고 네. 아직 지금 앞에 편집 지금 PD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네. 네. 오늘 편집 좀 잡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만났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경기가 그르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장재호 선수가 일단 아직까지 주도권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압박도 좋지만 사냥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와 오랜만에 와 근데 이것도 봤어요. 와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전에 워든 테이프 타기 전에 캐슬링 확인했었죠. 근데 테이프 딱 타고 가면서 캐슬 눌렀거든요. 그렇죠. 그럼 펜더. 워든 아 펜더까지 그죠. 네네. 워든 펜더 펜더를 키워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펜더를 뽑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동료들이 많이 없거든요. 장재호 선수도 네. 원래 3시나 이제 네. 이제 3시 반쪽 쪽으로 다크 유저 쪽으로 원래 쭉쭉 가져가줘야 되는데 사냥이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장재호 선수가 네. 빌드가 아무래도 아까부터 그 3티어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로어를 조금 늦게 짓는 빌드를 하다 보니까 네. 3티어는 빨리 가는데 그 루어 드라이어드 명령이 좀 늦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브루인 게 캐슬 유닛을 받기 때문에 워든 레벨보다는 이제 펜더 레벨이 중요하다 판단해가지고 워든은 휴먼에 붙어놓고 펜더 사냥을 좀 빨리 가져가줘야 돼요. 장재호 선수는 그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블링크가 없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워든 혼자 가기에 좀 부담스럽죠 확실히. 예. 세미코 선수는 이제 나무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전판부터 네. 나무가 조금씩 아쉬웠거든요. 자, 그리고 풀머예요 확실히 이게 세미코 선수의 스타일인데 보통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구릉이 많이 가잖아요 시즌 엔진은. 그렇죠. 체미코 선수만은 일단 캐슬 날전 하면은 무조건 풀머예요 거의. 아 맞습니다. 90%. 예전에 1.29 막 이럴 때도 풀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선수가. 예. 아마 장재호 선수한테도 한테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도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구릉이가 아니라 풀머라는 거를. 펜더 2레벨입니다. 뭐 뭐가 나오든 간에 펜더가 좋긴 한데 펜더가 3렙 찍고 있으면 좀 든든하거든요. 예. 방금 근데 쉐스 낚시 진짜 흡수할 것 같으니까 네. 쌌다 치웠다 쌌다 치웠다 눈치 싸움. 예. 확실히 머드골렘 하나 딱 데리고 다니니까 머드골렘이 또 스킬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블링크 없는 워든이기 때문에 네. 위협적이고요. 워든한테도. 확실히 지금 체미코 선수도 네. 언제 지금 나엘이 돈대병력이 와가지고 뒷방 올지 모르, 아니, 후위공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에요. 군대를 다니면서. 이번에 나온 아이템 힐링 워드 가지고 굉장히 자서술제 정도면은? 네 힐링 워드 너무 따뜻한데요? 자 그리고 이제 1.31 되면서 바뀐 점이 네. 더 이상 이제 경험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원래 같으면 특히 이 테라스가 경험책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그것도 좀 변수가 좀 작용합니다. 아 장교 선수 이거 완전 탱클 예상한 거였는데 CG이 네. 아니고 풀머였어요. 워를 받고 있었는데 약간 당황스럽죠 이러면. 근데 그래도 풀머가 지금 많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약간 날파리 느낌이긴 합니다. 네. 날파리보다는 약간 모기? 네. 많았어? 많았어? 좋아요. 네.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럴 네. 수 있는 게 공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재밌고 마킹 3렙만 찍어주면은 네. 네 어차피 여기 있는 뭐 용병들 다 죽어도 상관없는 게 캐슬 갔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다 죽여요. 아 근데 마킹 3렙 좀 딱 안 될 것 같거든요.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일 데가 없어요 지금 이거 가운데 쪽 쪼맹이 넘어가야 돼. 쪼맹이들 근데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쪼맹이. 예 가서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리포 아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지금 체미코 선수도 네 종합선물 세트인데요 지금 슈레더를 산 게 아니라서 나무가 좀 부족하긴 한데 네 원더 이게 반드시 이맵에선 사줘야 되는 게 제이멀티라든지 타워공사까지 하려면 네 좀 있는 게 좋거든요. 특히 후먼은 뭔가 이렇게 확장성에 있어서 타워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경험치에 조금 부족한 것도 너무 아쉽고 네. 자 힐스도 지금 계속 산다는 소리는 일단 병력쌈 한번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체미코 선수도. 그리폰 모탈 나이트 종합선물 세트까지 좀 가줄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조합의 단점이 어쨌든 싹 다 이제 펜나랑 불에 맞는 유닛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힐스를 일단 막 사주는 건데 뒷심이 발휘가 될 수 있을지 힐스 한 네다섯 장 모아줘야겠는데 그러면 한 번에 확 밀어내려면은. 자 이거 위습 하나라도 잡아서 마킹 3레벨 찍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자 이거 볼아 지나갑니다. 가게 두어라. 텔포로 아체 합류를 하고요. 자 시미코 선수 50개 했는데 뭐 뭘로 유니폼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나이트, 그리폰, 모탈 팀. 확실히 펜나 불에 취약한 유닛들인데 힐스도 중요합니다. 힐스. 이게 피통이 많은 것들이어가지고 아 풀먹 불안 맞춰도 너무 아파요. 근데 네, 장준 선수도 근데 네. 지금 체미코 선수 지금 병력을 깨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네. 병력을 지금 그렇게 뽑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50에서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이제 막 깨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월을 또 많이 지어놨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어쨌든 휴먼이 붕대 병력이 왔을 때 나이트나 이제 어쨌든 이런 거 앞에 좀 바리게이팅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나중에 혹시나 모를 또 시즈 엔진 소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병력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거라서 원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치미코 선수 이제 거의 80까지 찍긴 했는데 네. 이러면서 지금 나무가 여유가 됐다면 예. 동시에 지금 타워도베 지금 들어가주면 얼마 보시면 일꾼이 나무편 일꾼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계속 뽑아줬던 것 같거든요. 앞마당 쪽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인구가 지금 80인데 7기, 8기 많아 보이진 않아요 병력이. 11기면은 그렇게 멀티 먹었을 때 11기면은 슈렛 없을 때는 네. 괜찮은 숫자긴 한데 네. 뽑고 있는 까지 해서 그런지 인구수가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묘하게 좀 적어 보이긴 해요 전체 네, 숫자가. 네. 자 업그레이드도 네.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확실히 슈렛 없으니까 돈은 남는데 지금 아 에비어리가 두 개였네요. 너무 늦어요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 뭐 네, 투 에비어리에서 그리폰 단 두 개 나오면은 이건 효율 자체가 안 나온 거거든요 사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이 게임이 아 지금 그리폰 봤고요. 장조 선수가 아직도 인구수가 60이에요. 아 투인드 올라가고 있어. 투인드 맞나요? 네. 네. 이 히포만 모아줘서 공중만 먹으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숫자가 좀 앵간치 되거든요. 다 고쳤고. 재밌고 80겠어요. 이거 타이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가겠다. 나무만 좀 더 갖다 놓으면은 막 그, 네. 계속 나이트 더 찍고. 지금 체미코 선수의 판단은 이멀티보다 그냥 바로 100까지 뚫어버린 다음에 네?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확실히 나무가 없어가지고 자 이거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아 한 마리 중요하거든요 저런 거. 이렇게 깬 상황에서는 저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데 그렇죠. 장재 선수도 여기서 이제 시간 벌어주는 건데 너무 잡히면 안 돼 병력들이. 오 들어 터지고요. 와. 자 일단은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네. 불 어디다 쏠 거니 선택하겠거든요. 아 근데 장준 선수 마지막 불은 좀 아쉬웠고요. 예. 그냥 풀머 쪽에 쏘는 게 나았죠. 저 지금 뭐 실력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포탈 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여기서 타격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체코 선수는 80을 깼기 때문에 네. 싸우자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밀어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쵸 그쵸. 자 지금 장준 선수 피 관리 안 돼 있어요 지금. 펜나랑 불이 좀 계속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게 아직 레벨이 높은 게 아니에요. 3-3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그 지금 자 워까지 막으로 가고 있고요. 팬더 술불. 아 근데 병력이 너무 적어요 지금 휴머니. 네. 자 확실히 워는 인구수 안 드는 지금 유닛 역할이기 때문에 아 유닛 네. 오 근데 팬더 팬더 룸드. 팬더 자 나이트가 앞에서 네. 아 뭐 근데 지금 잘 못 버텨주고 있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지금 또 아 밀렸죠 밀렸죠 이거는 팔라딘 2레벨. 자 풀머는 뒤쪽에 가서 네. 일단 제이멀티는 캔슬 시켜주고 왔거든요. 그쵸. 자 마킹 체력이 좀 낮긴 낮아요. 아 근데 이제 워든 오래배요 이제. 썬더크랩 자 무적 쿠션 있고요. 네. 오 자 그래도 두심 대형 무적 쿠션 넘겼어요. 대형 무적 쿠션. 오오 다 죽었어요. 일단 서로 일단 소모전 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풀모도 죽어가지고 자 그리폰 라인 이거 주면 안되거든요. 그리폰 하나 둘 자 좀 볼트 날려주면서 최대한 또 자 이것도 이것도 이거 살려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잘 녹아요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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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불이 톡톡톡 하니까 사라지네요. 자자 지금 장재 선수 쪽 상점에서 치미코 선수가 힐스 다 사줘야 돼요. 힐스 있나요 지금? 자 한 장 있고요. 예. 아 자 장재 선수 들어갑니다. 자 이거 부시고 가기 부시고 가기 포탈 있거든요. 자 이게 틀만 까도 괜찮아요. 네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예요. 버티는 건데 자, 그 잘 까 나왔죠. 장준 선수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자, 맞습니다. 자, 그리폰 때려줘 그러면은. 자, 빨리 지금 포탈 눌러야 됩니다. 지금 포탈. 네. 그리폰 한대 툭툭툭툭툭 찍. 아, 포탈 팀. 오, 좋다. 한 마리만 잡혔어요. 다행히. 나이트도 한 마리. 아, 근데 지금 장준 선수 돈 얼마나 있죠 지금? 일단 치미코 선수 돈 많거든요 지금. 1,546. 없어요. 오, 그러네요. 잘 싸웠어요 그러면. 장준 선수가 레벨 6, 5에 근접하긴 했지만. 네. 자원력으로 다시 한번 80을 깨면서 들어가면 장재호 선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막는다고. 이거 이제 치미코 선수가 남는 돈으로 빨리 80 채우고 포탈을 살지 말지 여기서 좀 고민될 거예요. 아마 끝낼 생각으로 할지 아니면 좀 딜을 볼지. 여기서 이제 선택 진짜 중요한 마지막 선택이죠. 네. 멀티를 제이 멀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찌를 것이냐. 올인해서 필스 두 장, 뭐 푸텍도 사고. 자, 좀 고민될 거 같아. 생츄도 지금 좀 사놔가지고 나이트 같은 경우는 생츄로 빛 회복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크메이즈도 일단 오랩 따대가고요. 혹시 아크메이즈 오랩 따고 워터 3렙만 나와도 지금 드레어드가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3렙 워터도 지금 앞에서 매칭 역할 잘 돼줄 수 있고요. 장지호 선수는 일단 최대한 남은 자원 지어 짜서 병력 끌어올려야 되고, 치미코 선수 정말 빠르게 인구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80 직전이에요 다시. 그렇습니다. 치미코 선수가 이기려면은 네. 팬더가 6호랩 돼가지고 역전당하기 전에 네. 6호랩 찍히더라도 병력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교전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영웅만 남게끔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자, 언제 가나요? 지금 진짜 네. 한 방이 중요해서 네. 고민될 거예요. 근데 병력 구성이 앞에 나이트가 너무 많은데요? 나이트가 없죠. 아, 못할 팀이 너무 많은데요. 네, 못할 팀이 너무 많아요. 풀머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병력 구성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러면은. 요 그리폰 풀머로 네. 넘어가서 네. 그리폰 풀머 못할. 아예 나이트 뽑아봐야 어차피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리폰 풀머로 공중을 먹고 모탈로 드라이어드 잡고 히포 잡고 곰을 잡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나이트 라인이 또 없으면은. 저 그리고 지금 이게 네. 워든이 블링크가 네?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블링크가 있다면 오 저한테 네. 싸우는데 퓨전 시작. 자 곰 면치 내야 돼요. 저 일단 풀머 일단 그쵸 이렇게 팬더.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어어어어 약간 오래 일단 오래 됐어요. 네. 자 마킹도 4레벨 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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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싸웠어요. 재밌고. 자, 근데 제플린 내려오면 내려오면 너무 빨리 쐈어요. 장준 선수도. 아, 급했죠. 약간 실수였고요. 필수 한 장 제대로 가려고요. 6레벨. 워든 6레벨. 아바타 벤저스. 아, 근데 벤저스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아, 워든도 지금 어 팬더 보조, 어, 보조. 나 이 힐스로 버티고 그렇죠. 네, 보조 넘겨주고 보조 넘겨요. 그저 보조 넘기고 어, 보조 넘겨줬어요. 근데 아, 근데 스모 있어가지고 네, 잘 도망갑니다. 지금 끝까지 내려갑니다. 어, 근데 포탈팀 돌려 흘렸어요 지금. 아, 병력이 아, 제이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 저 계속 불까지 한번 또 쏴주고요. 네, 저희는 지구 끝까지 내려가면 되거든요. 팬더는 네, 인구수 50까지 줄었고요. 네, 장재 선수 인구수 34까지 줄었습니다. 어, 팬더 셀포. 아, 아, 이거 휴먼이 일단 양선수 다 어렵겠어요. 이제 더 이상 조합, 병력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체미코 선수는 어쨌든 지금 영레벨 꽤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거 영웅 싸움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체미코 선수가. 그래도 저 아바타 벤저스가 좀 부담은 되죠. 교전할 그쵸? 때. 네. 그렇죠. 아, 이러면은 또 자원도 끝났기 때문에 네.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스펙. 이제는 일꾼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 일꾼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든 뭔가 지금 50이니까 50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전 제일 멀티 가져가면서 타워 박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앞마당 자원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장준 선수 깨지고 다시 졌죠. 예.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 나고. 아, 장준 선수 옮겨갑니다. 그죠. 한시 옮겨 갈 거고.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장준 선수는 50도 못 채웠는데 돈이 지금 빠듯해져. 어마어마하게 빠듯합니다. 말 그대로 유닛의 아까 영웅의 힘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체비 코스도 근데 5-3-3이면 상당히 좋은 영웅이거든요. 괜찮죠. 예. 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웅이고. 예전부터 영웅 컸을 때 무서운 게 휴먼 영웅이에요.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요. 인정했을 때 표정이 예. 너무 거만해가지고. 아, 거만했다고 진짜? 예, 예. 턱이 살짝 앞으로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열등감? 네. 아닙니다. 예. 자. 아, 확실히 일단 병력적으로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장재 선수가. 네네. 치미코 선수가 지금 돈 세이브 많이 돼 있어가지고 한 70대 50 유도만 만들어도. 아, 네. 치미코 선수 지금 이멀티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 병력 깰 거예요. 아마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치미코 선수가. 이거는. 이 정도면은 깨고 한방 노려볼 만하지 않나요? 어, 이게 네. 저는 그 지금 조합이 다 스킬쇼에 너무 약한 네. 조합이잖아요. 깨기도 애매해요. 이게 프리스트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이게 마법까지 돼가지고 이너바이오 걸어주면서 네네. 이제 마법 프리스트는 그 술불 펜나 콤보 한번 버티거든요. 그 일스로 한번 버티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휴먼이 이제 배럭 워크샵 두 개, 그리프네임을 두 개 올려가지고 생텐까지 찍기에는 뭔가 사치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조합을 네. 짤 때 아, 좀 너무 애매해. 일단 아, 한 방을 준비합니다. 지금 찍어놓은 걸 보면 장준 선수는 네. 팬더 6레벨 어떻게 좀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팬더 6레벨 어떻게 맞춰보겠다. 거의 팬더 6은 떴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네. 병력을 압도해야 돼, 체미코 선수가. 자, 체미코 이번에는 그저 풀머를 더 이상 뽑진 않고 그리폰 나이트 모탈 팀. 네, 지상에서 누르겠다라는 거죠. 네.
장재호 선수도 이거 막으려면 히포를 좀 많이 모으긴 해야 되는데 히포가 많진 않아요. 아바트 어벤져스 다시 한번 소환을 합니다. 장재호 선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미코 선수가 병을 뽑고 있는 게 하나라도 끊기면 안 돼요. 그렇죠. 모았으니까 한번 잘 모아서 가야 되고. 지금 가나요? 지금 가는데요? 할 거면 입구까지 다 내리고. 그렇죠. 일꾼이 이게 죽어가지고 뭐 시체가 된다 네네. 뭐 팬더 경험치가 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 이 일꾼이 결국 마나를 다 먹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병력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워도 다 왔어요. 장재호 선수는 그리고 장재호 선수의 지금 영웅들 마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거의 풀 쓴 게 거의 없죠 지금. 네. 워든 마나가 좀 부족하고요. 워든 마나가 부족해요. 워든 마나가 가서 좀 채우고 올 만하잖아요. 펜더는 빡빡하고요. 확실히 지금 장재호 선수가 병력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 진짜 이거 힐스 두 장으로 한두 장으로 버티면서 그쵸 치미코 지금 다 끌고 나갑니다. 이제 인구 가야 돼요. 80, 80, 80. 네. 이거 한 방 압도하면 돼요 이거. 그러면 영웅도 어차피는 치미코도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시멀티 밀어내 아 근데 밀어내도 근데 치미코 선수 앞마당 자원도 중요하거든요. 천 남았었어요. 천 앞마당까지 밀어내야 돼요 치미코 선수는. 자 여기 교전 중요합니다. 여기 밀고 앞마당까지 밀 수 있는 네. 뒷심이 있을지. 아 풀 없어가지고 일단 그리폰으로 히포 점사 해주는데 그쵸 이거 점사 잘 해줘야 되거든요. 원토로 네. 잘 해주고 네. 네 방금도 스킬을 좀 받아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쵸 일꾼이 그쵸. 다 받아줬고요. 네 그리고 워터랑 그리폰으로 해가지고 히포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네 근데 팬더 6레벨 다 돼갑니다 지금. 네, 팬더 6은 됐다고 하면 되고 자 뭐 풀불 한번 쓰고 이제 변신을 해주겠죠. 그러겠죠. 자 풀불가 그린 형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네. 잘 버티긴 했는데 아 근데 벤저스가 지금 또 뒤에 꼬맹이들이 스토머 샘파이어 변신했고요. 야 결국에 막히는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치미코 선수 영웅 힘으로 아 1경기도 잘하고 2경기도 잘했는데 네네네. 뭔가 한 끗 차이로 계속해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뒷심이 이게 프리스트나 이게 매지컬이었기 때문에 네 실수도 어쨌든 돈이거든요. 그렇죠. 워든 7레벨 뒷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피를 채울 수 있는 게 결국은 팔라딘 하나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바타 버전 아바타 오브 벤저스가 그냥 혼자 지금 밑에 소환한 게 장난 아니에요. 뭐 몇 마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까 일꾼들 다 죽인 게 다 변신한 거죠, 저걸로. 네. 자, 이제 곧 끝나거든요. 파이어. 자, 끝나는 건 어차피 원래 네. 어스로 돌아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아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도망가니까 반대쪽에서 워든이 또 오고요. 무서워요. 여기 보드 여기서 피를 좀 많이 뺄 수만 있다면 버틸 수만 있으면 네. 고준타도 결국 일로우거든요. 아, 팔라딘 땡큐. 없어요. 막히 오랩 때 갔는데. 이거 진짜 오랩 됐으면은 3렙 볼트로 막 한 번씩 워든 같은 거 노르바바 했거든요. 지지. 이 게임이 이렇게 되네요. 방금 챔크 선수 앞마당 자원이 딱 떨어져 가지고 네. 이제는 뒷심이 네, 없다. 뒷심이 네. 자, 두 번째 경기 문 장재호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